비가 한바탕 내려주더니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더욱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꽃은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꽃이 좋은 점이 5월 말서부터 꽃 피기 시작하면 항상 한쪽에서는 이렇게 꽃 시방이로 바뀌면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답니다. 요게 1년생이로다가 제가 가지를 뚝 뿌리내려서 삽목을 한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도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시간대 되면 까치 소리가 까까까까 그러면서 뻐꾸기 소리가 뻐꾸뻐꾸 그러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며 즐긴답니다. 이제 글라디올루스가 이렇게나 꽃이 피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다리아 꽃도 예쁘지만 모든 꽃들이 예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다리아 꽃은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너무 예쁘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꽃 소개했고요. 다할리아 꽃 소개했고요. 이제 백합꽃 소개합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백합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토종 백합꽃서부터 이렇게나 예쁘네요. 노랑 백합꽃서부터 6월달만 되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보기보다 그런데 예쁜 것 같아요. 6월의 행복입니다. 가오라 꽃과 함께, 가오라 꽃과 함께 6월에 예쁜 피는 꽃들이 정말로 예뻐요. 요거는 바늘꽃이라 그래갖고 가오라 꽃인데요. 항상 6월 달만 되면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여기 이제 유럽, 요거는 유럽 나리꽃인데요. 멍울이 지면서 빨갛게 그렇게 피어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 소개하면서 이제 은행도 제법 은행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한번 부르니까 밑에 은행 열매들이 쫙 떨어졌답니다. 요 꽃은 루드베키아 꽃인데요.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예쁘죠? 루드베키아 꽃.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꽃들이랍니다. 이제 어느 꽃 구경시켜 드릴까요? 수국. 범부채. 바오세미 농원에는 또 범부채도 엄청 많은데요. 범부채 꽃이 활짝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많이 씨앗 뿌려서 모종 키워서 이렇게 농원에 심어 놓으면은 텃밭에 심어 놓으면은 예쁜 꽃들을 실컷 보게 된답니다. 와, 새들이 막비 왔다고 좋다고 막 노래로다가 합창을 부릅니다. 이쪽에 다할리아 꽃 구경하세요. 예쁘죠? 그리고 오이는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텃밭에 심어놓은 오이랑 아삭이 고추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아삭이 고추는 한 20개 정도를 여기서 이제 따먹으려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엄청도 좋고요. 오이도 여기서 이렇게 매일매일 따먹는답니다. 그런데 오이가 보기보다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네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도마도는 이제 익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도마도는 이렇게 익기 시작했어요. 방울도마도서부터 일반도마도서부터. 자, 그러면 생채를 보러 가실까요? 텃밭에 심어놓은 생채, 상추랍니다. 실컷 뜯어먹는데요. 이쪽으로다가 쭉 생채도 실컷 뜯어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먹는. 그리고 블루베리는 이렇게 익었어요.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블루베리 보세요.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비를 한 차례 맞더니 할미꽃 모종은 더잘 자라고 있어요. 엄청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돌면서 할미꽃 올해 씨앗 뿌린 거가 비를 한번 맞더니
점점 더 크게 크게 자랍니다. 이게 수출을 뿌리 있는 게 다 할미꽃 씨앗, 올해 씨앗 뿌린 건데요. 어때요? 참 잘났죠? 요게 직접 씨앗 받아서 씨앗 뿌려서 키우는 할미꽃 무종이랍니다. 이제 얘 꽃무종처럼 이식하는 거예요. 이제 찌끔찌끔찌끔 항상 한답니다. 이식을. 좋죠? 할미파우시미농원에는 할미꽃과 요거는 끈끈이 대나물이고요. 예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쭉 달리아꽃이 헐쩍헐쩍 피었답니다. 달리아꽃도 은근히 예뻐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요. 예쁘죠? 제라늄 꽃도 구경하세요. 바우스미 농원에는 제라늄 꽃도 많답니다. 그리고 유이 야생화, 야생화 꽃도 엄청 더 예뻐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화분 예쁘죠? 야생화 꽃이 하늘하늘하고 더 예쁘답니다. 양귀비꽃, 양귀비서부터 제라늄 꽃은 근데 보기보다 예쁘네요. 그리고 노랑 꽃이 피었답니다. 이것이 노랑 예뻐요. 야생화 꽃 심어놓으면은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탁 갓꽃서부터 제가 가을이면 꽃 피는 봉선화서부터 쭉 피어 심어놨고요. 우리 강아지들, 세미들 여기 체로구이자들 보면서 꽃밭 가꾸기도 하면서 오늘의 영상 끝 한답니다. 고추밭까지 올라갈게요. 텃밭 농사. 여기는 이제 꽃 보이는 거는 양귀비 꽃인데요. 보기보다 양귀비 꽃이 예쁩니다. 육각꽃도 구경하세요. 요 꽃은 육각꽃이랍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텃밭 농사 영상 찍으며 엄청도 새들이 엄청 많이 뻐꾸기도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까치도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여기는 이제 제가 키우는 텃밭 농사인데요. 고추 심어놓은 자리랍니다. 고추는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양 많이 안 주고 무궁예로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병나는 건 병나고 자라는 건 자라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500개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갖고 놓고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끝 할 건데요. 이쪽에 토란을 심어놨더니 토란은 또 이렇게나 크게, 요거는 토란이고요. 바우세미 농안을 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흘렀네요. 여기서 일하다가 월요일은 바쁜 날입니다. 찰칵 인증사 찍으면서 육각꽃 구경하세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우세미입니다. 육각꽃이랍니다.겹 의성아 꽃이랍니다. 접시꽃, 겹이로 된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이쪽에는 쭉 꽃길만 걸으세요. 이쪽에는 무늬 비부초서부터 쭉 심어놨더니 이제 제법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도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꽃들이, 야생화 꽃들이 예쁘긴 예쁘네요. 야생화 종류도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무늬비비추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였답니다.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와, 우리 세미하고 까미하고 보면서 이쪽이 바오세미 농원 힐링 동산이랍니다. 의성아까지 예쁘죠? 와,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키우는 바오세미 농원의 야생화 꽃들이랍니다. 루드베키아 꽃, 겹 의승아 꽃. 좋다. 엄청도 좋아요. 저기도 졸시고 여기저기 앉고
찰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